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이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예,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이제 네. 청룡의 한 해 여러분들 이제 계좌가 다 이제 승천하는 한 해가 되시길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뭐 새해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24년의 그 신년에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네. 예,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24년 얘기하기 전에 이제 23년을 먼저 한번 좀 이제 간략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이게 이제 그 12월까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제 10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3년 10월까지 글로벌 이제 전기차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36.4%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전기차가 뭐 부진하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좀 뭐랄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맞지 않는 조금 좀 과장된 면이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메이커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1등이 비아디고요. 2등이 테슬라, 3등 폭스바겐, 4등 길리. 5등 상하이 기차 뭐 이런 형태로 6등 스텔란티스 7등 현대기아 뭐 이런 형태로 쭉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중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요. 요거는 뭐 딴 거보다도 이제 올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한 60%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팔렸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 현대기아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이 36.4%인데 비해서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이제 10%밖에 그 성장을 못했다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올해 23년에는 좀 부진한 성적을 이제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5.3에서 4.3%로 이제 1% 정도 마켓 쉐어를 전기차 시장에서는 잃은 거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전기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위기에 지금 이제 직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3.8% 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36.4% 증가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제 3.8% 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이제, 좀 심각한 반성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혼자서 이제 그 글로벌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24년에는 좀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책 같은 것들이 시급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싶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그 지역별로 보시면, 이 중국이 이제 34.1% 증가했고요. 유럽이 30.1% 증가했고, 북미가 51.1% 증가한 게 되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북미가 23년은 이제 시장을 선도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딴 이유보다도 이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반해서 북미는 이제 23년부터 전기차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좀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차 중에 23년 전기차 비중이 글로벌하게 보면은 16% 정도가 되고 중국은 30.9%, 유럽은 23.3%, 미국은 10% 정도가 지금 이제 신차 중에 전기차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발표된 건 없는데 대략해서 보면은 한 5에서 한 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 전기차 이 속도에 비해서 전환 속도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3분의 1순위밖에 안 되는 상당히 좀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부 당국의 좀 뭐 강력한 좀 개선 의지가 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3년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 24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데일리 한국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세계 2차 전지 성장통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미국만 우뚝 이렇게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4년 한 해에 전기차 성장률은 대략 한 20%대 정도를 보고 있고요. 요거는 딴 이유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30% 언저리까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10%를 지금 막 넘어서는 시점이어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0%를 넘어서는 시점에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 20% 정도 성장하는 와중에 미국은 올해 60%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압도적인 좀 우위에 있는 게 바로 또 K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작년 23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K배터리,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얘기는 완전 좀 달라지는, 오히려 이제 23년 대비해서 24년의 성장세가 좀 더 빨라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 그럼 배터리 쪽에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4년 K배터리를 예상하면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제 6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러면은 작년에 51%였으니까 이제 작년의 성장 속도보다도 미국은 오히려 더 빨라지는 이제 이런 형태고,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IRA 규정이 개정이 돼서 보조금 지급하는 시점을 이제 23년에는 사고 나서 1년 뒤에 세액 공제 받는 형태였는데 올해부터는 사는 시점에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23년도에 신차가 출시될 예정으로 있던 게 24년으로 다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나올 이제 미국에서 신차가 실버라도, 리릭, 이코녹스 같은 차량들이 있는데, 이 실버라도는 이제 픽업 트럭이고요. 리릭은 이제 럭셔리 SUV, 좀 이제 고급형 모델이고, 이코녹스는 보급형,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반값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고 전기차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모델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도 23년 대비해서 24년 들어서는 이제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포드에서 하고 있는 F-150, 이제 F-150 이제 픽업 트럭, 그 다음에 이제 R1T라고, 저거는 이제 리비안이라고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고 있는 이제 마찬가지로 픽업 트럭입니다. 저런 차량들이 올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두 번째로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점유율이 회복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 견제가 유럽 시장에서 본격화되는 거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23년도에 이제 유럽 시장의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대략 한 60% 정도가 되고 중국이 35%, 그다음에 일본 기타가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올해 들어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60% 하던 게 뭐 65%나 70%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거는 이제 유럽 정부의 이제 정책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프랑스가 탄소 발자국 보조금 정책을 이제 이 추진을 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돼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는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배터리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현대차가 만드는 차량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보조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리로 같은 경우는 못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코나는 이제, 현대차 유럽의 체코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 이거 보조금을 받고, 네. 그다음에 리로는 이제 울산에서 생산돼서 그 배를 실어 가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 못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로를 빨리 그 노조하고 잘 이제 협의를 거쳐 갖고 체코 공장에서 이제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EU가 이제 지난 23년 하반기에 중국 전기차를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한 이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저게 최종 결론이 나서 중국 전기차는 이제 반덤핑 관세를 올해는 대대적으로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3년에 중국 전기차가 좀 유럽에서 약진했던 이런 부분들이 24년에는 이제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결국은 차가 이제 24년에 다시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급등할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극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는 제품 가격은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그 IRA 규정이 새로 이제 나와서 24년에 요 차량들이 이제 IRA 규정에 따라서 24년에 이제 보조금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아, 차량별로 저렇게 나오나 보죠? 예, 저렇게 나옵니다. 네. 예, 저렇게 다시 발표가 돼 있고요. 지금 토탈에서는 이제 23년에 43종을 받던 게 지금 19종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네. 예, 저거는 왜 축소됐냐면 이제 중국산 부품을 생산하는 사용하는 이런 비율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은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그게 24년에 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부품을 기존에 쓰던 모델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19종으로 줄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아까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이제 리비안의 그 R1T 모델. 네. 리비안 모델 R1T, R1S. 그러니까 R1T는 픽업 트럭이고 R1S는 그 픽업 트럭을 개조한 이제 SUV 형태인데 요 애들이 지금 다섯 종류가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조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삼성 SDI의 217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아, 원통형 배터리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테슬라가 총 다섯 종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 보실 건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모델 3가 지금 퍼포먼스만 해당이 되고 모델 3 스탠다드는 여기 빠져 있어요. 왜 네. 빠져 있냐면은 모델 3 스탠다드에 CATL의 LFP 배터리를 그동안 사용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24년 들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는 이제 이런 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우리 현대 기아차는 저 목록에 없네요. 예, 현대 기아차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네. 네. 그 문제 많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 많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23년에 10%밖에 성장 못한 거고요. 그 현대 기아차가 이 하여튼 전기차 정책은 지금 심각하게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2018, 2019년에 이제 잘못 잡아놨던 계획들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타격을 입히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네. 좀 심기일전해서 좀 제대로 전기차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기사 나온 거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제 43종에서 19종으로 쭉 축소가 됐고 결국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던 이제 많은 모델들이 지금 탈락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다음 한번 또 넘겨 주시면 요 같은 이제 기사인데 요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돼 있어서 미국 새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확 줄었다. 테슬라도 제외.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네. 예, 그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했던 그 스탠다드형. 그거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중국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씩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일단은 배제가 됐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GM 관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부품 조달 경로를 바꾼 뒤에 이코녹스 EV, 실버라도 EV, Sierra EV, 캐딜락 옵티크 등 네 가지 차종이 다시 보조금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IRA 방향 자체가 중국산 배제를 위한 건데 그 중국산 배제하는 강도를 24년에는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저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중국산 부품들이 더 배제되는 형태. 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화되겠죠. 예, 네. 심화될 겁니다. 예, 그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K 배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기름 먹는 신차 이제 희귀종 된다. 새해 출시 단 3종뿐이라는 기사인데 이제 이게 매일경제 박수라 기자님 기사고요. 올해 이제 총 그 한국에서는 주요 신차가 이게 지금 총 16종이 지금 올해 새로 출시가 됩니다. 이제 네. 그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 말고 순수 신차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저 16종 중에서 내연기관 차는 단 3종에 불과하고요. 아, 네. 나머지 13종은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자꾸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고 뭐 전기차가 잘 팔리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앞으로는 신차는 전기차만 나올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배터리도 계속해서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 조차가
아이오닉 7이라는 모델입니다. 조차가 이제 그 지난 작년에 이제 기아에서 그 크게 실패를 봤던 이제 EV9하고 이제 같은 차체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저게 이제 일종의 그 현대의 플래그십 전기차 모델인데 저게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 EV9이 이제 심각한 실패를 한 바가 있어서 저 차는 지금 앞으로 반응이 어떻게 될까에 네. 대한 지금 이 궁금증이 되게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차가 이제 올해 그 현대에서 기아에서 나오는 이제 그 EV4라는 차 이제 컨셉트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은 되게 멋있게 지금 네. 그림이 나오는데 저거는 EV5였나요?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한 겁니다. 예, 비슷한 네. 느낌입니다. 예, 좀 이제 저렴한 보급형 이제 전기차가 되고 저게 이제 이 저기 그 컨셉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차가 저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저거보다는 조금 이제 못생기게 나오긴 할 텐데 네. 예. 하여튼 지금 저 현재 그림만 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디자인이 조금 세련돼 보여갖고 조금 기대를 받고 있는 저는 그런 영화에서 모델. 미래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자동차거든요. 예, 예,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 EV6나 뭐 이런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이제 콘셉트카에는 되게 멋있게 나와서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 이제 출시됐을 때 되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저 컨셉트 이미지 자체로는 상당히 좀 기대를 좀 갖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최근에 이제 전기차를 실제로 모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기존 이제 전기차를 그 모시는 분들한테 전기차 모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90%가 만족한다.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으로 대답했다는 거고요. 이게 매우 만족이 73%, 그 다음에 만족이 이제 17%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차를 살 때 전기차를 재구매하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97%가 재구매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차를 한번 타보면 이게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에 대비해서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타보신 분들은 되게 좀 만족하는 이제 이런 설문조사는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표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제 충전이 가장 좀 문제인데 이게 전기차 충전 장소를 어디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집이 가장 많고요. 64%. 그다음에 공공이 이제 19%. 그다음에 회사가 11% 이런 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전기를 보급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이제 충전소 설치를 이제 늘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공공 충전 시설을 확충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필요하다는 네, 일단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느끼는 사항이네요. 예, 예.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구매 시점에 비해서 충전 개선 정도를 물어봤을 때 개선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27%.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67%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지금 충전소가 처음 샀을 때 비해서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느끼는 거니까 이 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충전소를 좀 확충하는 노력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충전 불편함 정도를 물었을 때 79%가 불편을 느낀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 충전 문제만 제대로 해결을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에서 6%밖에 안 되는 지금 전기차 전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지 않겠나 보이고요. 그 부분에 이제 올해 정부에서는 크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네. 근데 현재 뭐 정부는 그런 의지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문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의지를 가지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LG화학이 미국 최대 규모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착공에 들어갔고요. 이게 최근 다 기사들입니다. 12월 20일 날 기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한 60만 대 정도 되는 이제 되게 큰 규모의 지금 이제 공장을 착공했다는 이제 고액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국내 최초로 이제 광석 리튬 생산하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공장이 광양에 이제 11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가 이제 신년사 한 내용이 있는데, 올해 에코프로는 기술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그 고객 다변화를 이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이즈가 있었지만 그 노이즈에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착착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이 밝아서 2024년에 1위 K배터리와 관련된 사항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